오, 치엘 선배 오늘 패션 지극히 짱이네요. 패셔니스타 같아요. 역시 교수님은 얼짱 몸짱 맘짱이시네요. 아, 정말. 아, 치엘 선배 버리버리 아이디 있어요? 저 있죠. 뭔데요? 잡박 왕자 치얼 친추 바로 주세요. 잡박 왕자. 잡박 왕자가 뭐예요? 그나저나 교수님 모자 네. 오늘 진짜 너무 킹왕짱이다. 완전 본떡지 스타일. 완전 따가네. 아이 잠깐만,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가? 진짜 둘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았겠네. 얘가 딩동댕 대학교야, 노인대학교야. 이들들이더라. 어머 어머, 늙은이? 아, 여러분.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대 분열되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가족인데. 예, 예.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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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가! 몇 대 몇? 이런 거 뚜루뚜뚜뚜 가족 같잖아. MZ세대 대통합을 해봐요. 안녕하세요. 제1회 딩대오락관 MC를 맡은 이동현 기자입니다. 저기요, 저 MC 선생님. 저는 그러면 혼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불리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특급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아, 누굴까, 누굴까?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세대의 대표 드리핀 말랑청순 복숭아 준우입니다. 안녕. 나 스무 살 때 닮았네.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따봉! 따봉? 아이, 차준호님, 옷을 굉장히 잘 입으셨네요. 아, 딱 봐도 지세대 제 팬이거든요. MC의 필수품, 봉철티. 비트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언더부비예요. 상품이 안 걸려있으면 좀 섭섭하죠, 그쵸? 물통이나 하나 주겠지. 7천만 원 상당입니다. 7천만 원! 7천만 원? 제네시스 G80. M세대 때 유명인과 지세대 때 유명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때 당시에 유행어 둘 다 맞추는 TV 정답입니다. 아, 유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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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판넬 준비. 자! 정답! MZ세대 팀! 먼저! 말해봐요. 어? 저기, 아, 뭐야? 난 찐이라고 해. 예쁘다. 아니, 왜? 정답! 준호야, 너 알지? 네, 준호 팀. 너 해. 1번, 이준기 선배님,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오! 그 최준 선배님. 네? 어? 예쁘다.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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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분위기 왜 이럴까? 자, 이번은 사전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점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살하자, 경철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저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지? 1번 알아? 저 누구야? 네, 정답. MC 팀. 뭐야? 나 빈이라고 해. 안타깝습니다. 아니, 너 빈인가? 1번 알지? 1번 알아, 1번 알아, 나 1번 알아. 1번, 봉철이. 난 민이라고 해. 민이다, 민. 2번은 네? 내 마음속에 저장. 야, 저장! 근데 준호 아주 영리하네. 쟤는 귀여운 거 하고. 첫 번째 퀴즈는 바로 바로 퀴즈입니다. 바로 퀴즈. 자, M세대들의 대화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다음 B 처리된 부분의 단어들을 아시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가자, 가자, 가자고. 자신있지? 가자. 갑시다. 요즘 딩대 재미없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밥 보고 있네? 어? 에? 욕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안 봐도 와 진짜 모르겠다. 아, 딩대가 싫어 그래. 네. 욕했네. 욕했는데. M세대. 일단 첫 번째 천국. 아까 김밥 천국 뭐 이해가 안 가냐? 좋은 조건입니다. 네네. 김밥 많은 소리 하네. 저 정답. 김밥 몇 구리 터진 소리 하네. 정답. 그렇지. 네. 자, 두 번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 봐도 비디오야. 비디오야. 정답. 와우. 딩대가 싫으면 시집이 나가라 그래. 정답입니다. 아니 싫은데 시집을 왜 가요? 싫어? 싫으면 시집 가. 싫으면 시집 가.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구독. 다음은 G세대 팀의 대화입니다. 아 완전 할 수 있지. 아 오늘도 많이 먹었다.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 많이 먹긴 하더라. 또 뼈 때리네. 됐고 스타벅스니까 가서 커피나 마시자. 어렵네요. 자, 잠시만요. 선배, 버저 눌러봐요. 네. 누르죠. 네, MC. 자신은 없는데 1번에서 네. 뭘 많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즘 친구들 말로 오늘 많이 먹었다? 아니, 대만이 먹.
평상시에 게으르다가 먹을 때만 부지런한. 정답. 아, 배부르다 오늘도 되지런하게 먹었다? 정답입니다. 아, 진짜로? 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번, 3번. 자, 2번. 뼈 때리게. 보자. 뼈 때리네, 나 순살 됐다. 비슷합니다. 우리. 네, M세대. 뭐? 나 몰라. 왜 몰라? 왜 눌렀어? 누가? 자, 뼈 정답. 때리네, 나 2,000원 싸졌다. 에? 그게 뭔 말이야? 뭐 비싸. 정답! 왜 눌렀어? M세대. 뼈 때리네, 나 2,000원 비싸졌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3번. 자, 3번까지 맞춰주시죠. 너 스타벅스 단골이니까. 너 스타벅스 VIP니까. 아닙니다. 자, 마지막을 맞추는 팀이 점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 나, 왜? 아, 나, 뭐야, 나 하라고? 너의. 나, 나야? 자, 인형극 보면. 땡땡 도리가 있죠, 땡땡. 도리. 아, 잠깐만, 저 맞췄지 마. 정답. 아, 배부르다 오늘도 되지런하게 먹었다. 네. 뼈 때리네, 나 2,000원 비싸졌다. 야, 너 스타벅스 쳐돌이니까. 정답입니다. 야! 대박, 하이파이브! 어디 맞는 거고, 정답은 말도 안 하고. 아니, 3번 뭐라고요? 나 아직도 몰라요, 뭔 말인지. 차돌이라고? 자, 다음 퀴즈는 줄임말 퀴즈입니다. 자, M세대에겐 G세대의 줄임말을, G세대에겐 M세대의 줄임말을 보여드릴 건데요. 각 줄임말의 뜻을 제한시간 1분 안에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답이지만 재밌게 맞춰주시면 제 재량에 따라서 점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네. 수학여행식! 문제 주세요! 취존! 취업! 생존? 아닙니다. 경철아, 이걸 모르나 봐. 이걸 몰라? 자, 취권.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시간. 취업 좀비. 취업을. 취업 좀비구나. 어? 드리핀 준호 씨한테 전화 찬스 할게요. 네, 마음대로 쓰세요. 시간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뭐예요? 아, 말해도 되나? 네,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말해주지 마. 취. 취향. 아, 취향 존중. 정답. 자, 빨리 다음 거. 어쩔 팀이. 아유. 이거 뜻이 없잖아요. 어쩌라고. 아니요, 줄임말 있습니다. 자, 어쩔 팀이. 어쩌라고 팀이 나와. 정답. 뭐야? 뭐였어? 자, 20초 남았습니다. 운이 완전 좋은데? 저 이거 알아요. 네. 오늘 운동 완료. 맞죠? 정답. 자. 바다에. 자, 10초 남았습니다. 보름달. 그렇지. 맞다. 배달을 갈지요. 야, 막걸리 한 갖고 와라. 자, 노래가 좋아서 100점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잘해서 100점을 준다고요? 아자. 다음에 이제 G세대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준호 우리 다 맞추자. 가자, 봉철아. 다 맞추자. 가자고. 문제 주세요. 마! 완전 소중하다. 너 맞아. 완전. 정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와, 정답.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완전. 와. 정답. 야, 너. 열등강 폭발? 정답. 진짜? 개인 소장. 정답. 걸어다니는 조각사. 아, 정답. 엄마 친구 아들. 정답. 아, 뭐지? 넘을 수 없네. 4차원의 벽. 금방 사랑에 빠진다. 볼수록 매력 있다. 안구에 습기 찬다. 갈비? LA 갈비? 갈비. 갈비? 갈색 믿음. 갈색 믿음. 제가 갈색 믿음이에요. 정답! 갈색 믿음.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나! 자,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몇 군, 자, 웃음 포함해서 12개 맞춰서 1200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선배! 근데 여기 나도 아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기 완소 같은 거. 당연하지, MC를 키시니까. 그렇게 바꿔서 한 거였어요. 이번엔 노래 1초 듣고 맞추기 퀴즈입니다. 퀴즈! 가자, 준호야. 노래 들려주세요. 이효리 10minute. 우와. 정답! 자, 우와. 아, 이거는 키 맞춰! 역시! 나 가수야! 댄스 되시나요, 댄스? 네? 기울이가 얼만데, 뭐였지? 이것이. 야, 역시 여섯이지! 댄스 가수! 우와! 와! 다음 문제 주세요! 준호! 장난! 이거는 뭐. 댄스 팀. 자, 맞췄어! 나나나나나나 그렇지 엑소의 으르렁 정답. 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조심하세요. 괜찮아. 태민이 막출 때부터 알아봤어. 아프지만 또 추면은 두 배로 점수 드리겠습니다. 조용조용
다음 노래 들려 주시죠. 신승훈 선배님의 미소 속에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전혀 아닙니다. 정답. 네, 정답. 아, 이거 근데 땡대래.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아, 임재범 너를 위해. 맞아. 아, 맞아. 정답입니다. 아, 와, 내가 이 노래를 들려? 시엘 선배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널 위해 떠나줄 거야. 잘한다. 본업할 때 제일 멋있네. 가자! 다음 노래 들려 주세요. 예. 아, 논산 훈련소. 1사로 200m 사격. 조금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네. 길게 들려주세요. 아, 짠짠. 야, 역시 지세대 빨랐습니다. 아, 있지 선배님, 마피아 인 더 모닝.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마인머. 마피아. 아. 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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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제가 여기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아. 처음에 그 황지열 선배 청의식 출 때밖에 못 들었어요. 그때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때 좀 안타까운 어떻게였어요. 어떻게. 패스. 마지막 문제 들려 주세요. 진짜로? 자, 맞춰주세요 이제. 어? 교수님 맞춰주세요. 나? 정답! 자. 이선희 선배님의 제이에게? 제이... 아닙니다. 정답! 봉철이! 소녀시대 라이언하트!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 자, 그럼 조금 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지수대 준호 씨! 김연자 선배님 아모르 파티! 정답입니다! 와! 자. 나 이거 정말 아는 이번 아모르 파티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파티 돌아 돌아 짜짜짜 야 신구의 화합 아 신구의 화합 문장 읽기 퀴즈입니다. 가, 해봐 봉철아. H워월 브인 찌개 뿐 말이야. 1000점 드리겠습니다. 오! 준아, 준아,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해서 새끼를 붙여. 아, 나 안 돼, 봉철아. 뭐였지? 소 이미 잃었쥬, 외양간 지금 고치쥬, 킹받쥬. 아, 잘한다! 자, 우리도 그냥 하면서 만들어보죠. 일찍이라는 새가 개꿀이쥬? 피곤하쥬?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선배. 나 수치스러워. 선배, 요즘 말씀 늙은이 같아. 초호화 상품이 걸려있는 딩대오락관의 1대 우승팀은 3,400점으로 G세대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봉철아 잘했어. 저기 선생님! 저 그래가지고 7천만 원 상당의 상품이 뭔가요? 상품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해요. 땡레시스. 자 바로 7천만 원은 준호 씨가 속한 그룹 드리핀이 있죠? 네. 네. 그 드리핀이 이게 7천만 원? 새 앨범으로 컴백하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나? 잠깐만! 이게 무슨 7천만 원이야? 어마어마하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다. 딩대 월 수입이 7천이 안 되는데 무슨 7천만 원이야? 구독! 오늘은 M세대와 G세대 세대 통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역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참 어렵네요. 우리 그냥 고운 말, 바른 말 사용하면서 대화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지혜 선배님 오늘 배운 거 다 까먹을 것 같은 킹리적 가슴이 드는데요. 킹리션 가슴 뭐라고요? 앞잘 TV 지배장 나라떼 얘기 킹받네. M세대 G세대 선긋지 맛 똑같다. MG세대 같이 묶어 같이 놀면 킹왕짱. 딩대에서 하게 돼요. 딩대는 킹정이지. 킹정. 딩대 타임 띵작 극작. 애기야 가자.
저요? 애기야, 가보자고. 네. 왜 말을 안 듣니? 왜 말을 안 듣니? 왜?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은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광야로 걸어가. 알았네, 홈그라운. 너 좋아해.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없쥬? 딩받쥬? 때리고 싶쥬? 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 사랑은 유탄이 긴장이지. 조금 슬퍼하니까 아련하다.